자, 186페이지의 기출 따라잡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열어야 되니까 열기에 가서 17번 문제에서요. 자, 여기서 기출 1번으로 갑니다. 자, 이건 전기시험 위주로 하겠습니다. 전기시험은 차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수정을 하랍니다. 요는 좀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이요. 자, 책대로 보니까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중간 기말 있고 정답은 잘 보세요. 출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출석이 빠져 있어요. 자, 밑에 이름은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다 똑같습니다. 자, 출석 항목만 빠져 있네요. 그 1번 문제 보시면 성별이 남인 자료에 출석 점수가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해라랍니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 필기할 때 우리 배운 기억이 나시면은 쉬울 겁니다. 어떡하냐면 지금 이름과 중간 기말은 들어가 있죠. 또 출석 항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요걸 다 넣으란 말이 아니고, 누구만요? 남자인 것만. 여기 지금 남자인 애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출석 점수도 남자인 애들 선택합니다. 제목 포함해서요. 자, 남자, 컨트롤 키, 남. 컨트롤 키, 남. 요렇게 총몇 개죠? 둘, 넷, 여섯 개죠. 그죠? 맞죠? 그죠? 요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요. 물론 제목 캔까지 같이 복사해야 됩니다. 컨트롤 C. 그럼 요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끝나요. 붙여넣기. 그럼 보세요. 출석 점수가 아까 제가 선택한 6개 항목이 선택해서 들어가죠. 됐나요?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 요거 말고도, 자,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데이터를 내가 새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요거 누릅니다. 누르면, 자, 이거 원본 데이터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중간 기말 하나 빠졌죠. 여기 법내 항목이에요. 중간 기말하고 출석이 빠졌죠. 그죠? 여기 빠지고 편집 여기는 보면은 이름들 아까 X쪽 항목들 있죠? 거기 다잘돼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만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또요 창이 떠요. 자, 요 창이 떴을 때 어디 가냐면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서 내가 계열 이름, 요게 바로 제목행이에요. 어디요? 출석을 찍어줍니다. 출석만 찍어주면 돼요. 제목행이고 얘가 계열 값입니다. 얘들이 이제 밑에 값들입니다. 자, 얘들은 지우고 쓰든지 아니면 얘를 누르면 돼요. 옆에 요 단추를 눌러가지고 하든지 이걸 지우고요. 지우고 요거 범위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범위 주시고 얘 범위 주시고. 자, 그러면 제목은 출석이라도 하고 그 값들은 8, 10, 9, 8, 5, 5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에 출석이 추가가 됐죠. 자, 요렇게 놓고 확인만 누르면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쉬운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 더 쉽죠. 복사해서 그냥 차트 선택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시고. 근데 우리 상시는 이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죠? 상시는 지금 차트를 갖다 넣게 나와요. 작년부터 그게 나왔어요. 차트가 아예 없어요. 없고 정답만 있습니다. 만들어 넣으라 나옵니다. 그럼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정답이 나오고 지금 상시라고 쳤을 때이 차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고치라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차트를 만들어내요. 그럼 정답을 보고 만드시면 돼요. 차트 보면 범내 3개 있네요. 중간 기말 출석 있죠. 그죠? 요거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그런데 밑에 X축 항목을 보니까 요것도 넣을 건데 범내와 S축을 넣을 건데 X축에 둘, 넷, 6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이름이 10명이죠. 정답은 10명인데 여기는 8명밖에 안 나왔어요. 아, 6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벌써 남자들이네요.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아, 요 사람들만 넣으라는 거구나. 그럼 X축 항목을 먼저 선택하면 돼요. 이름과 같이 도자기, 이용실, 거기 정답대로 나오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달재, 강정구,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황무지, 장승목. 이렇게 6명 선택했다면. 자, 나머지 범내에 있는 항목, 중간 기말 출석 항목을 이름과 똑같은 선택 범위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 기말 출석 얘네요, 그죠? 얘니까 하나씩 주지 마시고,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떠요. 중간 기말 출석을 다 이렇게 이용실까지. 그 다음에 박달재부터 강정구까지. 황무지부터 장승모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뭐 하면 됩니까? 차트를 삽입하면 되죠. 자, 이래 놓고 어디 갑니까? 삽입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가? 요애들 세로막대죠? 세로막대에 갑니다. 자, 세로막대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각각 그 계열들 항목들이 중간 기말 출석이 붙어 있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 기본입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을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고 나서 시험 문제지 보면 어디에서 어디에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끌고 가셔가지고 자 많이 넣어놨으면 Alt키 눌러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늘어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30번까지 늘으라면 Alt키 누르고 H30번까지 땡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나와요. 그럼 완성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리 해놓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정신은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수정하게 해놓고 데이터를 뺀다거나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상시에서는 안 만들어져 있고 정답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을 보고 X축과 범례 항목을 내가 지정해서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자, 가끔 빼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빼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출석을 빼랍니다. 여기서. 출석을 잘못 넣었대요. 빼래요. 그러면 이 출석이 뭡니까? 연두색이죠? 연두색을 아무 데나 클릭하면요. 연두색들이 다 선택돼요. 그죠? 요새 뭐 하면 된다 했죠? 딜리트키 누르면은 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넣는 것도 똑같죠, 그죠? 출석에 가서, 남자만 선택한다거나, 이래서, 자, 남자만 선택했어요. 이래서, 복사를 하고,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그치, 그죠?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1번은 끝났다 보고, 2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랍니다. 제목 넣으려면 어디 가르쳤어요? 차트를 선택하면, 요 차트 도구 나온다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차트 도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트를 클릭해라는 거예요. 클릭해야만이 나타납니다. 차트 도구가.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와 관련된 거니까 레이아웃. 그리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차트의 위쪽에 가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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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눌러가지고요. 삽입을 하고요. 얘를 3번 따다닥 하면 된다 했죠? 아니면 범위를 주시면 됩니다. 3번이 쉽겠죠? 따다닥.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대로 치시면 돼요. 한글이 아니네요. 남학생, 남학생, 컴퓨터, 컴퓨터, 개론 성적 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차트 제목을 이렇게 주랍니다. 3번에 보니까 자 다시 범위를 준다거나 3번 따다닥 하면은 범위가 될 거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오죠. 그죠? 요걸 하락했죠. 아니면 홈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갖고 굴림체. 자 굴림과 굴림체는 틀린다 했습니다. 굴림체입니다. 이거는요. 굴림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보통 얘 끄라는 거네요. 자 크기는 13이랍니다 13을 주면 됩니다. 13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범위를 주시고 얘를 갖다 바꾸면 된다 했죠. 13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 대신 반드시 엔터 됐죠? 자 채우기 색은 파란색이랍니다. 채우기 색 얘를 채우랍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채우기 색 요거 있네요. 요거 누르면 되나요? 파란색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채우기가 됐습니다. 아니면 채우기 색을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제목 서식에 가서요 여기 채우기 가서 단색 가서 요래 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래 주지 마시고 여기 있으니까 요걸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요. 제목 요걸 오른쪽 버튼. 제목을 바꿀 거니까 오른쪽 버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로 축눈금의 최대값을 50으로 하랍니다. 세로 축이 얘죠, 그죠? 예, 그죠? 이 세로 축을 50으로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에서 자, 축서식에 갑니다. 축서식. 축서식 가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최대 값을 50이니까 얘를 고정을 해주고요. 자동을 하지 말고 고정을 해서 내가 임의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정하겠다, 50으로. 그럼 여기에서 50까지 표시될 겁니다. 그러면 50은 그대로네요. 주 단위는 50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야, 정답 50명으로 되어있죠, 그죠? 확인. 50까지 왔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기말 데이터 계열 중 강정국. 자, 기말 데이터는 누굽니까? 요거. 붉은색이죠, 그죠? 요 붉은색 계열이 주말인데, 요걸 클릭하면, 아, 기말인데, 요걸 클릭하면 다 선택됩니다. 요래 놓고 레이블을 주게 되면 얘들 다 레이블이 들어가요. 자, 요래 주놓고 레이블을 줄 겁니다. 레이블은 어디 가면 되느냐? 또 차트 도구에 디자인 가시면 돼요. 아, 레이아웃 가시면 돼요. 레이아웃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 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자, 어디에 줍니까? 바깥쪽 끝에 여기죠, 그죠? 요거 주면 되는데, 선택을 지금 모두 다 선택된 상태, 그럼 주면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누구만, 기말들 중에서, 요 강정국의 얘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위해 강정국 주랍니다. 자, 그러면 얘만 선택하려고 하면, 한 번을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정국을 한 번만 더 클릭하세요. 딱.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취소가 되고, 얘만 선택되죠? 얘만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요. 바깥쪽 끝에라고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38이 들어갔네요. 뭐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기본은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여기에는. 요 Y축 항목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라 했으니까 요 이름을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네이블 서식에 가면 되고요. 이래 가면 값이 아니고 뭐예요? 항목 이름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항목 이름. 그럼 항목 이름 들어갑니다. 아, 지금 다 선택이 돼서 그렇네요. 다시 없애겠습니다. 자, 얘만 선택해서 그려 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선택하고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에서 네이블 서식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 얘를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네이블 서식에 가서 얘는 값이 아니고 항목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얘를 줬을 때 얘를 클릭하고 얘를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레이아웃에. 네이블을 선택하시고 아예 여기 기타 레이블 옵션을 줍니다. 이게. 요거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숫자니까 숫자를 안 주기 위해서는 여기 오셔갖고 요걸 끄고요. 항목 이름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얘를 잘못 눌렀다. 이렇게 눌렀다. 그럼 숫자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는 요걸 다시 선택하셔야 되고 오른쪽 버튼 하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요소 서식이 아니에요. 요소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고 레이블. 이름을 주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에 가서 다시 어떤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지금 항목이 X축 항목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6번에 보시면 중간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옵션에서 중간은 또 뭡니까? 파란색이죠. 중간을 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클릭해 놓고 다 선택됐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 얘들의 계열 서식의 옵션,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는 겁니다. 파란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자, 계열 옵션에 가니까 뭐 있습니까? 겹치기하고 너비가 있죠, 그죠? 자, 겹치기 얼마 주랍니까? 50으로 주라네요. 자, 50을 내가 바로 움직여도 됩니다. 움직여도 되는데 이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50을 줘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게 더 쉽겠죠? 그리고 밑 옆에 보니까 간격 넓이를 100으로, 150대 있죠? 자, 얘를 세번 따닥따닥 한 다음에 100으로 바꾸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죠? 정답하고 똑같이, 그죠? 자,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맨 밑에, 7번에 보시면.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 그림 영역이 어디라 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 사각형. 요 계열이 들어가 있는 요 사각형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 거기는 그냥 이빈 곳에 아무 데나 요게. 요런 데다 클릭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요 부분이 우리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이름이. 자, 요 바깥쪽을 우리가 뭡니까? 차트 영역. 그죠?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요는 범례다. 요거는 뭐 제목이다. 이렇게 다 이름을 알춥니다. 그 중에 요 사각 영역, 요거 우리가 그림 영역, 요 부분을 어떻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림 영역 서식에 갑니다. 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경을 주랍니다. 배경이니까 뭔가 채우기 맞겠죠, 그죠? 채우기 가서 단색입니다, 단색.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시면 여기에 색을 선택하면 나옵니다. 요서 뭐 줍니까? 눌러서 흰색 배경 1이고 25% 어둡게입니다. 자, 흰색 쪽에 가면 갖다 대고 있으면 15%네, 아니네요. 자, 여기 가면 25%,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죠. 더 어둡게. 얘를 누르면 됩니다. 25% 어둡게. 배경일에 25% 어둡게. 요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회색 계열로 됐죠. 그죠? 자, 다른 말 없으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닫기.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또 세로 값축의 상단의 텍스트 상자. 즉, Y축 항목 메뉴에 보시면 단위, 콜론, 점돼 있죠, 그죠? 그걸 넣으라는 겁니다. 그걸 뭐로 넣으라고요? 텍스트 상자를 넣으래요. 원래는 저축 제목으로 주로 넣는데 축 제목이 아니고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넣으래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 넣는 삽입이라는 곳에 가면요. 자, 도형에 가면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가 있으면 되고요. 글자 넣는 상자. 요거서, 우리 지금 가로축으로 갔죠, 그죠? 가로쓰기 예를 하면 됩니다. 요는 세로쓰기예요. 가로쓰기 예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다가 정확, 적당히 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그대로 치시면 돼요. 단위, 콜론, 점. 자,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 됐으니까 얘를 따다닥 세 번에, 따다닥 세 번에서 범위를 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 어떻게 하랍니까? 걸걸은 굴림체, 보통이고 크기 10이네요. 굴림. 자, 굴림입니다. 굴림 주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보통. 이거 끄라니까 꺼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크기는 10이니까 10으로 맞춰주면 되죠. 자,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시면 완성이 됐는데, 자, 단위만 나옵니다. 왜요? 칸이 좁아서 그래요. 칸을 조금 늘려줍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됐죠, 그죠? 칸이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당히 위치가 지금 여기가 아니고 단자가 저 50 위에 가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 당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완성이 됐죠. 근데 정답은 좀 틀립니다. 정답은 테두리에 선이 있네요. 선을 어떻게 하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답이 이러니까 우리 정답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다시요. 자, 도형 서식에 갑니다. 도형 서식. 그죠? 도형의 서식에 가면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선을 줘야 되는데 지금 선이 안 들어가는 상태니까 선 3개 갑니다. 그러면 실선, 하나짜리 선을 주겠다. 그리고 색은 뭐 지금 다른 거 없네요. 그냥 검은색 주면 되겠네요. 자, 스타일도 줄 필요 없고 그냥 선만 주면 되니까 실선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닫기.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 단위 점 됐죠. 그죠? 실제로는 선을 주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선이 돼 있다면. 아니면 아예 선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해서 선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기출 1번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8개나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는 5개 나옵니다. 문제가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각 2점씩 볼때 나올 겁니다. 자, 기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기출 2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 2번 보니까 또 똑같이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자, 전기시험은 차트가 만들었다 했고, 상시는 차트가 없다 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었는데 고쳐야 됩니다. 지금 뭐로 고쳐야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X축 항목, Y, 범례 항목인데, 범례는 잘 맞았는데, Y축, S축 항목 보세요. 다 들어가 있죠, 지금요. 8명이 들어가, 여기는 4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고치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1번에 보면, 부서가 영업 2부인 정보만, 이름별로, 또는 1, 2, 3을 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즉, 영업 2부인 사람만 찍었어야 되는데, 잘못 찍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차트에 가서, 차트를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아까 배웠죠? 데이터 선택이라는 요거 선택합니다. 빼면 돼요, 여기서. 요거 선택한 다음에, 자, 범위를 주셔야 되는데, 영업 2부인 사람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영업 2부인 사람만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 1월, 2월, 3월을 또 모두 다 찍어놨어요, 그죠? 다 선택해놨죠? 그래서 얘들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아예 통째로 다 바꿔야 돼요. 다시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차트 데이터 범위 전체를 찍어주는 거 하면 돼요. 이거 하나씩 바꾸지 마시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다시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영업 2부인 사람만. 이름 김사원과 김응부.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월, 2월, 3월도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되겠죠. 이봉주, 이양양. 우리 새로 만들듯이. 자, 이래주고 다시 나와가지고요. 요거 누르고 나오신 다음에, 자, 범위가 이제 요렇게 4명에 대한 1월, 2월, 3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됐죠? 자, 실제 밑에도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요렇게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정답하고 이제 똑같이 됐죠. 그죠? 자, 나머지 이제 항목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상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상시 시험 아예 처음부터 어디 갑니까? 이름 김사원, 김응부, 그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정답 보고 여기 정답이니까 정답 보고 만들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삽입에 가서 얘는 꺾은 선이죠. 꺾은 선은 꺾은 선인데 뭐합니까? 자, 요거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요거 하면 되죠, 그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그죠? 자, 이걸 어디에 배치시키라 그럴 겁니다. 자, 끌고 가서 어디 부분에 Alt키 누른 채로 딱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 그럴 거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되죠. 2번. 차트 제목 및 축제목은 그림과 같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눌러서 차트 위에 넣고, 자, 얘는 따다닥.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업 2부 영업 실적. 자, 영업 2부. 그죠? 2부 영업 실적.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하라 나오나요? 네, 있네요. 자, 차트 제목은 글꼴 바탕. 그 다음에 스타일 굵게랍니다. 자, 여기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턴에서, 자, 바탕이랍니다. 바탕이니까 바탕을 찾아야겠죠. 바탕. 바탕체가 아니고 바탕. 자, 굵게, 기본적으로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2. 자, 10이니까 얘를, 아, 14요. 예, 밑에 거 봤네요. 14. 엔터. 됐죠, 그죠?
자, 다른 말은 없네요. 얘기도 안 해요. 자, 됐고. 자, 가로 항목 축의 제목. 가로도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도 보면은, 천이라고, 지금은, 천은 제목을 쓴건 아니에요. 우리가 표식을 줄 겁니다. 자, 우선에 지금 X축 항목의 제목이 있네요. 이번에는. 자, 축 제목에 가서 보면 뭡니까? 가로축 제목이죠. 얘를 눌러서, 아래에 주겠다라고 누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얘를, 따다닥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름. 이름. 자, 얘를 또 어떻게 주랍니까? 도둠체 굵게 10이네요, 그죠? 또, 따닥, 한 다음에, 도둠체 굵게 12. 하고, 굵게 10이니까, 12 주면 되겠죠, 그죠? 12. 됐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로 값축의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자, 이거는 눈금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만, 2만, 3만이니까, 너무 0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그냥, 10 주고, 어떻게, 천이, 공 3개를 내가 지금 감춰줬다 해서 천이라고 단위를 주는 겁니다. 표시 단위를, 그죠? 그러면, 공 3개가 뒤에 붙어있으니까 읽을 때, 어떻게, 2만으로 읽으면 되죠, 그죠? 자, 그걸 할 건데,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축 서식에 가요. 축 서식. 자, 축 서식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정하는 거죠? 지금은 단위는 맞아요, 그죠? 0부터, 만식변 해가지고 7만까지 가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감아두면 되고. 표시 단위라는 게 여기 나와요, 여기. 표시 단위를 어떻게 하겠느냐, 누르고요. 천 단위로 바꾸자라고 누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만 단위 하면 어떻게 해요? 숫자만 나오겠죠? 만이면. 만이면 숫자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조 단위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그죠? 지금 우리 그게 아니고 천 단위죠.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 천도 표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 체크하자면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은 표시해놨으니까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기 나왔습니다. 다 됐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천이 보니까 누워있어요. 근데 천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면 얘를 돌려야 되겠죠, 그죠? 자, 얘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얘를 표시 단위 서식에 가서, 자, 얘를 돌려야 되니까, 맞춤에 가면 되겠죠? 얘는 표시 단위입니다. 표시 단위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려야 되니까, 가로맞춤 텍스트 방향 있습니다. 어떤 거 하면 됩니까? 방향을 선택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놓으면 됩니까? 글자가 세워져 있는 형태인 이건가요? 가로 형태. 그리고 하기 누르면 됩니다. 차트는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꾸 반복하셔야 하고 익히셔야 돼요. 못 찾으면 그 찾는 대신 나보냅니다. 의외의 어떤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몇 개를 익혀둬야 됩니다. 자, 대부분 모르겠으면 걔한테 가서 오른쪽 버튼에서 이 중에 선택만 잘하시면 돼요. 얘는 축 서식하면 안 됩니다. 표시 단위니까 표시 단위 서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주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하랍니다. 이 눈금선이 안 보였네. 정답이 보니까 없죠, 그죠? 이 눈금선을 없애랍니다. Y축 눈금선을. 자,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어디 가냐면요. 여기 레이아웃에 오셔야 돼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오시면 눈금선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죠? 얘를 눌러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지금 가로 눈금선인가요? 자, 가서 없음 하겠죠, 그죠?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자,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림 영역 서식이네요. 그림 영역은 이 박스 안이라 했죠, 요 계열이 들어가 있는 박스. 요걸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그림 영역 서식에 가서 자, 채우기 효과를 주랍니다. 자, 채우기에 가시면 자, 채우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갔냐면요. 여기 채우기 없음이고 단색 있고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죠. 요겁니다. 요거. 질감을 채울 겁니다. 질감을. 자, 요걸 누릅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신문용지라는 게 질감이 있대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누르니까 뜨죠. 그죠? 뭐가 한 이상이 나오죠. 옵션들이 나오면 여기서 질감 형태를 갖다가 뭐예요? 신문지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신문지 찾아야 됩니다. 방황함이고 신문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 바람막이지. 자,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나와요. 뭔지. 여기네, 신문용지, 요거네, 그죠? 자, 요걸 딱 집어가지고, 이제 누르기만 누르면, 요렇게 신문용지 형태로 바뀝니다. 자, 다른 거 하는 말 없네요. 그냥 신문용지로만 지정하라. 다 됐네요. 닫기. 자, 차트 영역 서식은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즉, 차트 영역이라는 게이 바깥은 요거죠, 그죠? 요거 바깥에요. 빈 공백들.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똑같이, 차트 영역 서식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서리를 둥글게 하래요. 자, 테두리와 관련된 테두리 색을 주라는 게 아니고 스타일을 주라는 겁니다. 둥글게, 그죠? 가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라. 뭐 선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세요. 끝이 둥글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원래 직각이었는데. 자, 그걸 설정하라는 게 바로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과 똑같이 됐죠, 그죠? 다른 게 있습니까? 자,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기출 2번도 완성하신 거예요.